22살인데 왜 지출이 많다고 이렇게 점괘가 나오지네? 쓰고 싶지 않은데 돈이 나가. 그러니까 열심히 알바를 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주머니에다 차곡차곡 모아두고 싶은데 이상하게 범띠 주머니, 23세 범띠 주머니는 좀 많이 샌다고 보면 돼. 모임을 나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모임이 생기면서 나를 불러내. 뭐 이렇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한참 놀 때예요. 예, 한참 놀 때니까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이가 흥청망청 될수 있는 그런 해라고 봐요. 이거 최대한 조심해야 돼. 20대 분들, 20대 초반에 이분들은 뭐 금전을 뭐 모은다는 의미는 뭐 이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 모으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면 기분 좋게 써라. 저는 예, 기분 좋게 쓰고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겨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그 대신 즐기는 와중에서도 재주들이 좋거든요. 범띠들 23세가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해 두면 정말 쓸모가 많은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이 지금의 이 황금 같은 이 20대 초반에 이 지금의 자격증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굉장히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지 마시고 자격증 준비해 주세요. 계획했던 일들이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는 해. 예. 왜냐면 금전운세가 좀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점괘가 나아지니까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체계적, 뭐 가계부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쓴다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지출을 어디다가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다가 큰돈이 나가고, 목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훅, 갈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대박 운을 바라면 안 돼요. 이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범띠의 30대. 이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자꾸 이게 커져요. 아, 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맞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성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도 내년 운이니까 또그 다음에 더 운세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범띠는 한번 발복하면 훅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그런 운을 가지고 있는 범띠들이기 때문에 6월생은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겨서 가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디에서 수입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작은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유념을 해 주셔가지고, 네, 계획을 잘 짜면 좋은 해라고 보시면 돼요. 범띠는 일단. 성실하게 생활하셨던 분이라면 내년 경자년의 운세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이게 상승폭도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어요. 이게 1월부터 7월 초반에 태어나신 그 생활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좀 커요. 크기 때문에 그 운대를 잘 잡으셔가지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했던 것들이 잘 차분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갑작스런 운의 상승으로 경거망동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찰로 그 모든 내가 쌓아놨던 공들탑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1, 2월생 꼼꼼한 금전관리로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11월하고 12월생은 관제구설이 따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제구설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매사에 예, 언행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범띠 46세. 언행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12, 사람들하고의 시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비가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자꾸 시비, 다툼, 뭐 이런 게 지금 느껴져요. 갑자기 쑥 들어오는 기운에 시비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범띠 분들.
경제눈에 59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생길 수가 있는 수라고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친척이나 이제 자식들로 인해서 지출이 크지 클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도 아까 그 나이대하고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범띠 20대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어차피 나가요. 나갈 돈이고 잡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보면 돼요. 내가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다고 많이 받는 그런 사주는 그런 띠는 아니기는 한데, 이 범띠생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혼자 유유자적하는 그런 생활을 좀 많이 즐기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59세 이분들도, 이 59세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혼자 유유자적하게 이제 산천을 거닐고 이좀 풍요를 조금 느끼고 싶어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활고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 풍요를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앞길을 차근차근 걸어 나가신다 보면은 이분들도 굳이 내년에 크게 나쁜 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12월생 혈관 쪽 질병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이제 골절되거나 아니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고, 만반의 안전적인 그런 장비를 착용하시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공사나 어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안전 위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크게 뭐 나갈 그런 금전이 나갈 그런 운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운세가 그렇게 썩뭐 나쁘다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은데, 예, 삼재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약간 그 여파는 있기는 해요. 범띠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미치다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